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 부인이에요. 요즘 성남 모란시장에 월동 대파, 겨울 대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름 대파보다 겨울 대파가 정말 더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파 구경 같이 가요. 이렇게 작은 단으로 묶인 것도 있고 쪽파도 꽤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2달 전에 시세조사 했을 때보다 쪽파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똑같았어요. 6,000원대였어요. 대파 가격은 제가 2달 전에 봤을 때보다 좀 저렴해졌더라고요. 진도대파가 맛있다고들 해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큰 단을 사다가 화분에다가 놓고 먹어봤는데 정말 다른 대파보다 달큰한 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진도대파 한번 드셔보세요. 와, 5,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작은 단으로 묶인 대파들도 마트보다 정말 저렴했어요. 한 단, 안깐건 얼마예요? 요거는 얼마예요? 안깐 거? 이 상인분은 여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항상 대파, 쪽파를 파시는데 엄청난 양을 갖다 놓고 파시더라고요. 양이 많은 만큼 더 싱싱하고 단도 더 깨끗하게 묶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파시니까 사시는 분들도 여기가 제일 많았어요. 깨끗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성남 모란시장에서 월동대파, 겨울대파 시세를 알아봤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대파 집에다가 심어놓고 오래 드실 분들 기회 되시면 모란시장에 한번 들리셔서 장 구경도 하시고 좋은 대파, 맛있는 대파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